부산에는 오케이터? 아니 부산에서 이번에 또 공연을 하신다고 해요? 네 저희 희극인이랑 낄낄사회랑 희극상회 공연합니다. 와 희극상회면 일단 거의 한 백몇십만 명이 거의 한 200만 명 정도의 네. 그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잖아요. 네, 저희가 좀 약간 그 살짝 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아 얹어서 기대 너무너무 되고요. 제가 봤었을 때 희극상회 이름부터가 지금 일단 느낌이 왔어요.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에 왔으니까 이런 것도 해야 돼요. 뭔지 알죠? 개그맨들 제일 많이 하는 거 뭐겠어요? 뭐 삼행시 이런 거 있잖아요. 삼행시 딱 있잖아요. 자 아니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북코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신예스 씨 먼저 부! 부산에 왔습니다. 오! 코! 코미디 하러 왔습니다. 오! 패! 네 패급 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야! 아니야? 자, 요 기세를 몰아서 우리 박민석 씨는 웃겨주실 거라고 네. 믿습니다. 웃겨보겠습니다. 예, 자, 희극인의 명예를 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부! 부었네요, 오늘 수현이. 통과! 자, 일단 북극배 오늘 이렇게 또 개막을 했습니다. 함께 이렇게 신나게 또 즐겨주시고 북극배 화이팅을 외치면서 저희들 한번 갈게요. 만나보라고. 네. 공연 잘하세요. 오늘 화이팅! 자, 부산!